네, 반갑습니다. 오후 두 번째 세션을 맞은 구두환입니다.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IoT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세일즈 팀이라는 데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맡은 세션 동안 제가 이제 IoT 수윗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IoT 수윗에 대한 오버뷰, 그리고 저의 중간에 유정현 과장이 저희 MDS 테크놀로지에서 이 IoT 관련 담당하고 있는 유정현 과장이 올라와서 IoT 스윗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세션이 가장 챌린지해 같고요. 가급적이면 가벼운 내용으로 하면서 데모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IoT 얘기 뭐 아침에도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부서명을 IoT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이름도 굉장히 긴 걸로 바꾸더니 우리 매니저가 갑자기 너 이제 임베디드 디바이스 하지 말고 IoT를 열심히 하라고 아주 엄청나게 푸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띵스에 대해서 저희가 임베디드 OS, 즉 사물에 관해서 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십몇 년을 영업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사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제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IoT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클라우드 공부하라고 하더니 뭐 데이터 분석을 해라, 프레딕티브 메인트 어널리시스를 하라, 머신러닝이다 하면서 뭐 굉장히 좀 골치 아픈 그런 숙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회사에서 IoT 하라고 하라고요. 뭐 IoT 하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대체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 세션을 열심히 들으시면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도 당장 IoT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나오면 혹시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이 IoT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제2의 인생을 살때 도움이 될 만한 실제 사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T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인적으로 임베디드 디바이스에 굉장히 오래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IoT라는 얘기가 화두가 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갑자기 IoT가 화두가 됐을까? 이거를 IoT를 드라이브하는 요인이 과연 뭘까?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신 겁니다. 하드웨어 코스트가 굉장히 싸졌습니다. 얼마 전에 라즈베리 파이 3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소위 암 기반의 그런 보드 하나 만들려면 보드를 설계하고 뜨고 PCB를 뜨고 뭐 디버깅을 하고, 예를 들면 보드를 살린다고 얘기를 하죠. OS를 올려서 살려보고 하는 그런 과정. 장난이 아닙니다.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죠. 라즈베리 파이 35불짜리 하나 사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에서 윈도우 10 IoT 코어를 다운받아서 SD 카드에다만 집어넣고 부팅만 시키면 그냥 윈도우 10 IoT가 돌아가는 라즈베리 파이가 나옵니다. 가격도 굉장히 착합니다. 35불.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하드웨어 코스트가 떨어지고 있고요. CPU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X86이나 ARM 기반에서 서로 이 IoT 쪽의 그런 주도권, 어떻게 보면 뭐 모바일이나 태블릿까지도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 건데, 그쪽의 주도권을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엄청난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 저렴한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뿐 아니라 뭐 인텔에서는 민나우보드 맥스라는 그런 레퍼런스 플랫폼을 내고 있고, 퀄컴에서는 드래곤보드라는 퀄컴 칩 기반의 그런 라즈베리 파이 같은 그런 레퍼런스 디바이스들을 굉장히 싼 가격에 내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아틱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그런 하드웨어를 굉장히 싼 하드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IoT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드라이브 하고 있고요. 그리고 IoT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뭐 커넥티비티입니다. 이게 커넥티비티라고 했을 때 이게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M2M, 머신 투 머신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머신 투 네트워크, 뭐 머신 투 서비스,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될 수가 있는데, 요즘에 얼마 전에 저희가 MWC 직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IoT 관련해서 발표한 기사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혼자 한건 아니고요. 저희가 OCF라고 오픈 커넥티비티 파운데이션이라는 IoT 관련된 그런 스탠다드 관련된 그런 큰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한국의 삼성전자, 그다음에 퀄컴, 시스코, GE, 소위 IoT 하는 그런 모든 회사들이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간의 그런 상호 운영성,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좀더 원활하게 하자. 아침에 이제 저희 로드니가 발표할 때 디바이스 간의 운영성이 결국은 IoT의 이를 이제 확산하고 그걸 키우는 데 이제 핵심이라고 했는데, 그런 OCF라는 그런 표준을 만들어서 그 OCF 규정을 따르는 디바이스들은 서로 간에 IoT적인 개념에서의 커넥티비티를 가져갑니다. 저희가 CES에서 삼성전자 부스에 마이크로소프트 테리 마이어슨이라는 저희 CVP가 올라가서 데모를 했던 건데, PC에다 대고 저희 이제 코타나에 대고
삼성의 세탁기가 뭐 어떤 상황인지 하는 거를 리얼타임으로 데모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데모입니다. 데모 자체라는 건 시나리오의 베이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말 구현됐다고 얘기하기는 뭐하는데, 실제로 그 OCF라는 그런 규정의 표준에 의해서 디바이스를 만들면 윈도우 10에서 OCF를 지원할 거고, 그런 세탁기가 OCF 규정을 지원하면 진짜 디바이스들끼리 제대로 통신하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개발적인 관점도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이제 개발이라고 할 때 뭐 이걸 소프트웨어 개발, 하드웨어 개발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 개발이라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디바이스 하나 만드는데 3D 프린터로 뜨면 금형을 떠야 되거나 하는 그런 이슈가 전혀 필요 없는 거죠. 클라우드 펀딩을 잘 이용하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굉장히 싸게 그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애저 같은 클라우드 솔루션을 통해서 백엔드 서버를 구축해야 될 일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아주 쉽게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구현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환경이 굉장히 쉬워진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결합돼서 새로운 시나리오들, 그리고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베네핏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냥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굉장히 잘 맞물린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인텔, 시스코,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제 드라이브 하는데, 단순하게 IT 회사들이 드라이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 전체가 IoT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게 이 IoT가 갑자기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B2B 관점에서 우리는 IoT를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바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 돈을 더 벌 수 있느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 이 단순하게 디바이스에다가 센서를 하나 넣어갖고 뭔가 재미있는 걸 구현하는 그런 관점이 IoT, 그것도 이제 IoT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작년에 LG CNS에서 하는 행사에 IoT라는 용어를 처음 썼던 그 외국분이 오셔서 양말에다가 칩을 집어넣어서 양말 왼쪽 오른쪽을 서로 매칭을 해주거나 양말이 어디 있는지 쉽게 찾아주거나, 그거는 IoT가 아니다. 그런 개념의 IoT가 아니라 실제로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바이스를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게 비즈니스적으로 유의미한 액션을 취할 때 진짜 IoT가 된다. 단순하게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거는 이미 이제 과거부터 했던 거고요. 진짜 IoT라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이 IoT라는 것이 녹아 들어갈 때 제대로 된 IoT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많이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면 이 IoT를 어떻게 드라이브 하느냐? 제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실제로 많은 IT 회사들, 솔루션 회사들이 IoT를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준비가 좀 많이 됐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마케팅적인 메시지로 보면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인터넷 오브 유어 띵스입니다. 어느 회사는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스, 뭐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는 그 IoT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마케팅적으로 얘기하는 건 인터넷 오브 유어 띵스. 즉 IoT를 하실 때 이거를 완전히 뭐 새롭게 뭐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에서 IoT를 구현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마케팅적인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IoT를 시작하라고 할 때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런 기술에 매몰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IoT를 시작을 하라는 게 인터넷 오브 유어 띵스의 개념입니다. 사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이제 윈도우 10 IoT라는 그런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 10을 기반으로 한 IoT OS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백엔드 시스템으로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실은 제가 해봤던 일입니다. 여전히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이 여기 나와 있는 윈도우 10 IoT OS를 가지고 디바이스를 만드는 분들한테 가지고 저희 OS를 써서 물건을 만들어주세요 하는 게 실은 제가 가장 하는 일인데, 과거에는 저희가 윈도우 임베디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품을 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윈도우 10이 나오면서는 그걸 좀 더 IoT 개념으로 우리가 제품을 확장을 하고 뭐 마케팅적인 메시지적인 측면에서도 윈도우 10 IoT라고 제품 이름을 부릅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저희가 이제 과거에 팔았던 뭐 윈도우 C나 뭐 윈도우 임베디드 스탠다드, 뭐 포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포스 레디, 뭐 그런 제품도 이렇게 디바이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10 기반으로 나와 있는 최신 버전입니다.
디바이스를 만드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제 이 OS를 가지고 디바이스를 만드시면 되고요. 클라우드를 IoT 서비스를 구축하고 싶은데 디바이스를 찾는 분이시라 그러면 디바이스 제조업체한테 그냥 윈도우 10 기반으로 가져와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디바이스를 하시는 분들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요. IoT라는 개념으로 해서 뭔가 예를 들면 게이트웨이 같은 거 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디바이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최신의 OS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윈도우 10 기반으로 디바이스를 갖다 주세요. 그러면 이제 쉽게 시작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디바이스를 만드신다는 분은 기존에 우리랑 일했던 저희 파트너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OS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오늘 전시되어 있는 모든 디바이스들, 뭐 윈도우 기반이 올라가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윈도우 10 기반의 이런 솔루션들입니다. 이건보 기사가 뭐 클라우드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뭐 저는 다시 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 이 어널리틱스 앤 IoT 관련된 이 솔루션들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해서 특화해서 우리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물론 IoT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의 그냥 인프라적인 관점에서 그냥 서버를 빌려서 가상 머신을 빌려서 구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구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회사에다가 서버를 사가지고 뭐 자체 분석 툴 같은 걸 쓰는데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인프라만 가져가다 쓰겠다 그러면 뭐 언제든지 인프라 갖다 쓰시는 거고요. 인프라가 아니라 진짜 데이터를 좀 분석하고 글로벌한 레벨로 아니면 좀 더 큰 레벨로 IoT를 구현을 하시고 제대로 된 비즈니스 프로세스하고 IoT를 인티그레이션 하시겠다 그러면 이 어널리틱스 앤 IoT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는 컴포넌트들에서 좀 공부를 하시고 하나하나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IoT에 대한 그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린 IoT 스윗에 대한 그 개념을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건데 이 바닥에 나와 있는 거 그냥 보시면 됩니다. IoT라는 것은 디바이스에서부터 맨 오른쪽에 있는 액션까지 디바이스들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은 비즈니스적인 액션을 취하는 과정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커넥티비티를 이루는 과정 그 다음에 뭔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 필요하면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인데 디바이스 단에서부터 이 액션까지를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연히 이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클라우드로 아니면 윈도우로 저희가 제공하는 게 이제 저희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왼쪽 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OS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IoT를 얘기할 때 특히 클라우드적인 측면에서 IoT를 얘기할 때는 윈도우만을 바라보진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장 크게 많이 바뀐 건데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인베디드 OS, 윈도우 10 OS를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파는데 기존의 디바이스가 리눅스 베이스든 뭐 iOS 베이스든 아니면 다른 안드로이드 베이스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입장에서 우리가 Azure IoT라는 그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디바이스들을 다 수용을 합니다.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관점에서 보면 전 세계 모든 디바이스를 타겟을 합니다. 윈도우 기반만을 저희는 타겟하지 않습니다. 설령 디바이스가 윈도우가 아니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솔루션하고 붙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냥 프로세서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IP 기능이 있는 디바이스들은 클라우드에 바로 붙을 수도 있고요. IP 기능이 없는 디바이스 또는 뭐 IP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한 이유에 있어서 필드 게이트웨이라는 걸 통해서 전처리 과정을 한 다음에 클라우드를 붙는 거죠. 클라우드로 붙는다는 게 뭐 자석으로 물건을 붙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PC에다가 뭐 네트워크를 붙여서 그냥 플러그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쪽에 보면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라는 저희가 이제 제품으로 보면 이벤트 헙이나 IoT 헙 같은 그런 그 커넥티비티를 이루는 그런 클라우드 테크놀로지가 먼저 앞단에 있습니다. 디바이스를 인증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디바이스에다 어떤 명령을 내려줘야 될 수 있고 디바이스에서 오는 신호를 클라우드로 보내기 위해서 전처리 과정, 후처리 과정으로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작업을 해주는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IoT 헙이나 이벤트 헙 같은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가 클라우드 게이트를 통해서 받으면 그다음부터 하는 일은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데이터를 보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뭐 리얼타임으로 스트림 어널리틱스라는 걸 통해서 리얼타임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머신러닝의 그런 컨셉을 넣어가지고 뭔가 그 분석된 데이터를 갖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친 것들이 결국은 뭐 디스플레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죠. 화면에다가 디바이스의 상황이나 뭐 지도하고 연계돼서 그런 것들을 쫙 보여주는 거고, 뭐 그 다른 비즈니스 프로세스하고 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바이스에서부터 액션까지 전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IoT의 전형적인 그 아키텍처적인 관점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애저의 서비스를 그 하나하나의 그 프로세스하고 좀 대충 연결해 본 겁니다. 물론 디바이스 쪽은 저희가 얘기하는 윈도우가 있는 거고요. 클라우드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윈도우뿐 아니라 거의 모든 OS 그리고 커넥티비티를 연결 가능하게 하는 이벤트업, IoT업,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 IoT 솔루션이 있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를 단순하게 저장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분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들이 있고,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유의미한 일을 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많은 빅데이터 처리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파워 BI를 통해서 뭐 표출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그 디바이스 쪽이나 다른 비즈니스하고 연동시키는 뭐 노티피케이션 같은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것들,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IoT를 하실 때 여기에 나와 있는 클라우드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 선별을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프로세스대로 이거를 하나씩 연결하시면 됩니다. 리테일에서 하나의 그 아키텍처적인 앞에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구현하고자 했던 거는 뭐냐면 키넥트 센서, 영상 카메라를 리테일 매장에다가 설치를 해놔서 이 그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의 그런 동선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그런 걸 이제 구현하신 겁니다. 당연히 이제 디바이스 쪽으로 보면 뭐 키넥트라는 그런 그 센서가 있었고요. 클라우드로 붙는 거는 이제 이벤트 허비라는 것들을 이제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하는, 데이터를 바로 저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프로세싱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머신러닝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뒤에는 뭐 파워 BI나 그분들이 필요한 웹 대시보드 아니면 또 모바일 디바이스 쪽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이렇게 리테일 쪽으로 구현하신 거죠.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 그 데이터의 플로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리테일이 되든 매뉴팩처링이 되든 뭐 아니면 어떤 다른 IoT 솔루션이든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이걸 하려고 하면 장난이 아니죠. 제가 실제로 이거를 IoT라고 부서를 받고 회사에서 하도 IoT 하라서 한번 애저를 한번 해보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전혀 무관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애저 포탈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뭐 이렇게 굉장히 나이스하긴 하던데 저 같은 이런 영업하는 사람한테는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애저 IoT 스윗이라는 거는 저 같은 좀 무식한 사람도 쉽게 IoT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oT는 굉장히 얘기하는 스케일이 크고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합니다. 디바이스도 알아야 되죠.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죠. 그걸 가지고 뭔가 또 붙여야 된다 하고, 리테일에 나왔던 솔루션을 뭐 매니팩처링으로 뭐 커스터마이즈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솔루션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게 애저 IoT 스윗입니다. 애저 IoT 스윗은 그냥 프로덕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쪽에 제가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몇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리모트 모니터링 시나리오, 어셋 매니지먼트 시나리오,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라는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IoT 시나리오를 바로 구현할 수 있도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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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만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IoT를 서비스를 바로 구현할 수 있다 했던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도록 해서 만들어 놓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IoT 애저 쪽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다 만들어 놓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얘가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디바이스의 커넥티비티 관련된 모듈이 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디바이스를 추가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메뉴에 들어가서 가상으로 디바이스 이름을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그 뭐 키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바로 커넥티비티를 가죠. 클라우드에서 디바이스 쪽으로 뭔가 명령을 내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온도가 일정한 이상 올라가면 팬을 돌려라 하는 그런 뭐 룰이나 그런 액션을 요구할 수도 있죠. 커맨드 앤 컨트롤,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모듈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 또 굉장히 중요하니까 스트림 어널리틱스나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들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데이터 분석에 대한 거, 그리고 그것들을 화면으로 표출해주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하고 연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패키지화 해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솔루션으로 구현을 해놓은 게 Azure IoT 스윗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 azureiotsuite.com에 들어가면 바로 시작하실 수 있고요. 정말 클릭 몇 번만 하고 몇 가지 옵션만 주시면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리 만들어놓은 리모트 모니터링에 대한 그 Azure IoT 서비스를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한 시간이면 만듭니다.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이 만드는 과정은 이제 저희 바로 뒤에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커먼한 시나리오입니다. 어떻게 IoT가 돌아가는지, Azure IoT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처음 시작 IoT를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만을 왼쪽에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진짜 개발자가 인게이지해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도록 그분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개발자들이 이제 노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왼쪽에 있는 부분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만 있어도 바로 IoT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하나의 IoT 서비스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 디바이스를 바로 붙여서 리모트 모니터링의 측면에서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IoT의 시작인 거죠. 이 과정은 유정현 과장이 나와서 실제로 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들어가서 Azure IoT 스위트 안에서 어떻게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끊고 명령을 내리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유정현 과장이 데모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Azure IoT 스위트 데모를 담당하게 된 유정현 MDS 테크놀로지 유정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한 시간 정도면은 Azure IoT 스위트 데모를 하실 수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거를 오늘 감히 실제 디바이스로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Azure IoT 스위트를 시작하시려면 특정 사이트를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전에 Azure 서브스크립션 이메일 계정당 하나 한 달간 24만 원의 무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정이 있습니다. Azure 그리고 나서 페이지를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세팅을 하면 바로 아까 왼쪽 편에 있는 대시보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 Azure IoT 스위트를 이네이블 하기 위해서 그 페이지를 한번 들어오고요. 저는 이미 그 Azure 서비스크립션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굉장히 간단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그냥 만들어 주시고요. 그냥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면 모든 패키지가 배포가 끝나게 됩니다. 자, 하나를 새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두 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오늘 할 부분은 리모트 모니터링 서비스입니다. 프로젝트 이름만 그냥 유효성 체크를 하셔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름을 뭘로 할까요? 솔루션, 예, MS 솔루션 데이까지. 그리고 리전, 뭐 여러 가지 리전이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트 에이시아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정을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그 설명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이네이블 시키면 생성될 애저 컴포넌트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쭉쭉 한번 읽어보시고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애저 컴포넌트들이 제 계정에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5분에서 10분 정도는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제가 클릭을 눌렀을 때 여러 컴포넌트가 생성된다고 했습니다. 그 컴포넌트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련된 도식도고요. 뭐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생성이 됩니다. 뭐 애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IoT 벤더들 만나면 IoT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뭐 대시보드를 제공해 주는 회사만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 도표를 보면 대시보드는 사실 이 부분이 대시보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하실 수도 있고 그냥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시보드로 들어오기까지 데이터는 꼭 들어와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과부하도 될 수도 있고 뭐 백엔드 처리가 이제 허술하면 이제 보안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런데 Azure IoT 스위트를 사용하시면 모든 걸 턴키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안에서도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Azure IoT 스위트, Azure IoT 허브입니다. 어쨌든 디바이스가 Azure IoT 스위트에 연결되기 전에는 첫 번째로 거쳐야 되는 그런 관문이죠. 디바이스 관점에서는 이쪽을 접근하도록 세팅을 해주셔야 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용할 저는 오늘 에뮬레이터를 이용하지 않고요. 실제 디바이스를 이용할 겁니다. 라즈베리 파이 2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온도와 습도를 캐치하기 위해서 센서 그리고 와이파이 모듈을 준비했습니다. 윈도우즈 10 IoT 코어를 인터넷에 다운받아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Azure IoT 허브 첫 번째 관문 으로 가기 위해서 SDK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 SDK 툴 안에는 그냥 라이브러리를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보셔서 다른 OS에 포팅을 하실 거면 이쪽으로 봐주셔도 됩니다. Azure IoT 허브와 연결이 잘 된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의 디바이스를 제출하셔서 저런 서티파이를 받으셔서 같이 코어 마케팅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실제 디바이스 모습을 카메라로 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센서는 지금 이 센서 하나만 이용을 할 거고요. 디스플레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zure IoT 수이트가 한 달이 무료니까 단돈 한 5만 원 정도로 클라우드 IoT 솔루션을 직접 디바이스로 만들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제 프로젝트가 이제 생성되기 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IoT 수이트 페이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디바이스, 새로운 디바이스 이름을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이제 포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센서값 측정부터 이제 밑에 부분은 이제 디바이스에서 직접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센서값이 필요하겠죠. 제가 센서를 온도, 습도를 컬렉팅한 센서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IoT 허브의 첫 번째 관문을 접근하기 위한 인증 키값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따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내뿜어야 돼요. 근데 그 데이터의 타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등록, 하나는 텔레메트리 메시지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온도, 습도를 계속 주는 거죠. 등록은 디바이스 이름을 등록할 수도 있고요. 제 디바이스가 받을 수 있는 커맨드를 등록할 수도 있고, 뭐 펌웨어 업데이트 버전,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세팅들, 뭐 아니면 뭐 GPS가 뭐 이런 것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IoT 허브는 포털에서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SDK 안에 있는 툴, 이 디바이스 익스플로러를 활용을 하시면 좀 더 다이나믹한 그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디바이스에서 내뿜어야 되는 그 메시지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다 JSON 파일 타입이에요. 그래서 디바이스를 등록하는 JSON 파일 타입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는 꼭 들어가셔야 돼요. 밑에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브젝트 타입이 디바이스 인포라는 애가 꼭 등록이 돼야지 제가 등록한 디바이스가 이네블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디바이스 아이디를 등록을 하시고 허브 이네블 스테이투스를 꼭 트루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디바이스 등록이 끝나면 이네블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그냥 데이터를 보내는 JSON 파일 타입은 의외로 되게 간단합니다. 디바이스 이름 아이디와 센서 값을 그냥 주기적으로 그냥 내뿜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만든 프로젝트가 아직 프로비전인 단계네요. 디테일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거의 마무리되는 절차인데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아마 한 5분 뒤에 완료가 될 거예요.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래서 미리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오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뭐 런치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그냥 런치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사인인, 특정 그 MS 라이브 아이디 허용된 입장자만 허락이 가능합니다. 좀 사이즈를 좀 줄여볼까요? 예. 그리고 이제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면 아까 전에 봤던 IoT 수이트 프로젝트의 디폴트 화면, 왼쪽과 같은 화면이 이제 로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약간 초기 화면이라서 약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아직 프로비전인 단계고. 아, 예. 아닙니다. 그거는 이거는 디폴트 JSON 파일이고요. 타입이고 여러분들이 그 규정을 따라가고 싶으시면은 재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질문 하나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포탈이 이렇게 떠요. 뭐 그냥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디폴트 화면은 사실 별거가 있진 않죠. 예. 그 여기에서 제가 디바이스를 하나를 추가를 해서 이뮬레이터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실제 디바이스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뭐 이름은 그냥 이뮬 테스트 1 하고 크리에이트를 한 다음에 추가하면 얘는 그냥 제 실제 디바이스가 아닌 디바이스가 제 포털에 등록이 되고요. 이렇게 러닝 표시가 되면서 자동으로 센서 디바이스의 값을 에뮬레이터가 자동으로 뿜어지게 됩니다. 약간 좀
인터넷이 뭐 제가 IoT 세미나 뭐 여러 가지 여러 군데 다녀서 하는데 인터넷에 관련된 약간 좀 문제가 약간 있긴 있는데요. 뭐 이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제 디바이스, 오늘은 이뮬레이터가 아니라 실제 디바이스를 한번 해본다고 말씀드렸죠. 실제 디바이스를 한번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커스텀 디바이스, 그 다음에 이름은 제가 즐겨 쓰는 이름, 디바이스 테스트, 억세트, 테스트가 1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디바이스 테스트 1이 등록이 되고, 제 근데 디바이스 테스트는 아직 펜딩 상태예요. 왜냐하면 제 디바이스가 등록을 아직 안 했기 때문이죠. 에뮬레이터는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JSON 파일이 미리 날아갑니다. 제 디바이스는 제가 직접 등록을 하고 텔레메트리를 보내줘야지 그래프상에서 제 실제 템프리처와 휴메이티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 이 그 애저 수이트를 좀 관리하기 위해서 포탈에 한번 들어와 볼게요. 애저 IoT 수이트. 예, 포탈에 들어오면 아까 프로비저링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미리 생성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잠시만요. 아, 오늘 만든 프로젝트를 다시 오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만든 프로젝트가 오픈이 될 때 다시 제가 만든 프로젝트가 MS 솔루션 데이죠, 그렇죠? MS 솔루션 데이 프로젝트가 잘 생성이 됐는지 예,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프로비저닝을 할 때 여러 가지 데이터,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지를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구동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셔서 직접 구동하실 때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IoT 허브를 꼭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IoT 허브가 지금 기본적으로 한 달에 50만 원짜리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계정을 통하면 얼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24만 원. 그러면은 한 열흘 만에 끝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아주 비싼 그 서비스를 사용하셔서 그냥 단순히 테스트만 할 건데, 그렇죠?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에 가셔서 프라이스를 선택을 해주셔서 이 50만 원이 측정되어 있는 거를 일단 5만 원짜리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데모가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이브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IoT 허브를 로컬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IoT 허브의 커넥션 스트링 값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여기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몇 개의 디바이스가 등록되는지. 자, 이제 4개의 에뮬레이터가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페이지는 지금 여기서 확인은 가능하시고요. 제가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예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고 이거는 갓 지금 만든 따끈따끈한 프로젝트죠. 아마 페이지가 좀 로딩이 좀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디바이스를 하나를 디바이스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실제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센서 값을 가지고 디바이스 등록을 함과 동시에 텔레메트리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보내고 웹 포탈에서는 그거를 보이는 그런 시나리오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바이스는 에뮬레이터가 4개가 등록이 돼 있어요. 4개 등록도 역시 그냥 가셔서 디세이블 해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계속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뿜어내기 때문에 애저의 가격이 얼마요? 라는 질문이 있으면 사실 종량제입니다. 데이터를 쓸 만큼 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제가 포탈에 닫아도 에뮬레이터는 계속 동작이 되는 거죠. 다 일일이 가셔서 일단은 디세이블 해주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자, 뭐 모든 게 이제 잘 동작되는 것 같고 제가 디바이스를 다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즐겨 쓰는 이름 뭐라 그랬죠? 디바이스 테스트. 몇 분이서 되게 살짝 되게 작은 목소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다 아직 펜딩 상태예요. 에뮬레이터는 이네이블 상태인데 제 디바이스에서 등록 메시지 JSON 파일을 보내면 얘가 이네이블로 바뀔 겁니다. 거기 전에 제 IoT 허브에 제가 만든 디바이스가 이름이 잘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기 하나 눌렀죠, 그렇죠? 제가 이거를 접속하기 위한 커넥션 스트링을 카피를 하고
제 비주얼 스튜디오에 감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션을 이루기 위한 커넥션 스트링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디바이스 이름은 제가 좋아하는 디바이스 네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등록되는 이름인데요. 어떤 메시지가 처음에 들어가게 되는지 컴파일을 해서 한번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아까 전 같은 JSON 파일이 송출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파일과 된과 동시에 이제 디플로이가 돼서 제 라즈베리 파이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제 라즈베리 파이에는 온도와 습도를 가져올 수 있는 센서가 지금 I2C로 물려 있습니다. 디플로이가 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금방 될 거예요. 예. 디바이스 앱을 항상 처음에 만드실 때 그 이 디바이스 등록에 관련된 코드는 항상 재실행되도록 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펌웨어의 버전이 항상 바뀔 수도 있고 디바이스의 상태가 항상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줄줄이 되면서 커넥션이 이루어지고 나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에러가 없으면 걸리게 되겠죠. 앱은 처음에 디플로이 할 때는 약간 좀 오래 걸리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JSON 파일이 있는데요. JSON 파일은 등록되어 있는 JSON 파일 타입이 분명히 들어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디바이스 인포 오브젝트 타입은 꼭 들어있어야지 얘가 이제 아 디바이스를 등록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애저 쪽에서 알 수 있고요. 디바이스 테스트 제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위치를 제가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예. 쏘고 제 포탈로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잠시만요. 다시 정상적으로 등록 절차가 끝나게 되면 제 디바이스는 이제 펜딩 상태에서 이네이블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메시지가 잘 갔는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아직 펜딩 상태면 아직 그 메시지가 아직 잘 가지 않은 상태고요. 한번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해제하고요. 정상적으로 앱이 올라가는 것 같고 아마도 JSON 파일이 제 만든 Azure IoT 스위트에 넘어간 것으로 되는데 네트워크 상태가 약간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제 IoT 허브 제가 하나의 실수를 했네요. 제가 이거 다시 한번 그 디바이스 키값을 다시 한번 발급받아 오고요. 뭐 일단 지금 디플로이 되는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아니면 이제 다시 발급받은 키를 다시 한번 등록을 한번 시켜볼게요.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 계속 이스션이 발생을 하네요. 아, 예, 뭐 일단 라이브 데모는 지금 약간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원래 만들었던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 솔루션 데이 말고 Azure IoT 수이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이미 만들어 놨고요. 제가 키 값을 입력을 등록을 시키고 그리고 GPS 값을 여기로 찍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내뿜는 디바이스를 여기서 지금 그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데모를 준비했었는데 아직 오늘 좀 문제가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 원래 오늘 만든 프로젝트 말고 원래 만들었던 프로젝트에다가 다시 디바이스를 다시 등록을 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넥션 스트링 값을 복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업데이트가 되고 리프레시를 하고 Azure IoT 허브에 접속하기 위한 Azure IoT 허브에 접속하기 위한 키값을 다시 재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네트워크가 좀 문제가 있으면 접속하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좀 양해 좀 부탁을 드립니다. 컴파일에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 메시지를 아까 전에 그 텔레메트리 메시지 습도와 온도의 값을 주기적으로 받아서 여기다가 이제 그 파워 BI 그래프로 보여주는 그런 간단한 그런 실습인데요.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돼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에 이상이 없으면 아무래도 익세션이 나는 거 보니까 좀 네트워크에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런 절차를 거치면 에뮬레이터처럼 다이나믹한 1초 이내 응답 속도를 받는 그 디바이스 IoT 스위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원래 저희 그 데모의 목적이었고요. 제가 오늘은 인터넷 새 약간 좀 연결적인 미스로 인해서 약간 좀 그 수월하지 못한 데모를 보여드렸는데 데모를 좀 배포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나중에 추후에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라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Azure IoT 스위트뿐만 스위트에는 그 리모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이제 그 머신러닝이 들어간 예측 관련 솔루션도 템플레이트 프로젝트로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왼쪽 거를 클릭을 하시면 비슷한 어떤 웹페이지가 생성이 되고요. 멋있는 대시보드와 함께 비행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에뮬레이터를 돌려보면 비행기가 얼마만큼 사용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엔진의 수명을 측정하는 그런 그 머신러닝이 백그라운드에 돌면서 그런 프로젝트가 발생이 되게 되고요. 기본 설정은 엔진2가 엔진1보다 좀 더 많은 센서 값이 좀 더 많은 것들을 구현을 함으로써 엔진2가 엔진1보다 수명이 빨리 단다. 그리고 알람을 울려주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포탈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엔진의 교체 주기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백그라운드에 있는 머신러닝이 디바이스에 연동돼서 보여주는 그런 에뮬레이션이 구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이어그램은 사실은 거의 똑같아요. 이것도 역시 리모트 모니터링과 똑같이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생성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여기는
다른 애가 하나 있습니다. 머신러닝이 백그라운드에 있다는 거죠. 얘가 데이터를 추합을 해서 사용자가 추가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엔진이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인폼을 먼저 시켜드립니다. 자, 머신러닝이 뭔지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 않았을까요?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런치한 유명한 사이트가 있죠. 얘가 왜 유명하나 봤더니 저를 위해서 영화를 골려주는 그런 머신러닝이 백그라운드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들 다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점점 보다 보면 저한테 맞는 최적화된 머신러닝으로 저한테 더 많은 그 메리트를 준다고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떤 동영상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도 관련 에피소드와 함께 머신러닝이 돌아가고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애저를 사용하시다 보면 서브스크립션, 제가 이 상태로 지금 서브스크립션을 등록을 하면 며칠 뒤에는 제가 유료로 전환된다는 것도 머신러닝으로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그 프로젝트는 백그라운드에 머신러닝이라는 애가 있고 머신러닝 스튜디오가 애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설정을 하셔서 예측된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아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데모 소스는 제가 이 페이지를 통해서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돌아가셔서 라즈베리 파이 하나, 그 다음에 무료 계정을 통해서 단돈 5만 원의 하드웨어 비용을 들으셔서 바로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라이브 데모를 요구해가지고 우리 유과장님이 아주 짧은 시간에 하시느라고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후의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IoT 프로젝트를 할 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POC부터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Azure IoT 수위스로 실제로 가장 작은 그 단위의 그런 POC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저같이 이제 디바이스 쪽뿐 아니라 저희 우리 기업 고객 사업부에 계신 분들도 IoT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연락을 주시면 이런 테크니컬 워크샵 그리고 실제로 POC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다 설명을 해드리고 같이 저희가 실제로 POC까지 여러 고객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 크게 시작을 하지 마시고 작게 실제로 하나하나 먼저 구현을 해보시고 시작을 하시라고 저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zure IoT 스위스는 이제 클라우드지만 디바이스 쪽에서 꼭 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필드 게이트웨이를 잘 선택을 하시라고 합니다. 디바이스가 네트워크 기능이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클라우드에 바로 기술적으로는 붙는 건 가능하죠. 근데 실제로 비즈니스적으로는 이 게이트웨이를 반드시 통해서 붙으라고 저희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또한 어떻게 보면 POC 개념이기도 하고 실제로 프랙티컬한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 많은 센서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그 데이터들을 갑자기 다 그 클라우드로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여기에 게이트웨이를 하나 두고 기본적으로 센서에서 나오는 거를 게이트웨이에서 전처리를 하신 다음에 클라우드로 필요한 데이터만 보내고 거꾸로 클라우드에서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디바이스들 작은 센서부터 무슨 액추에이터까지 그런 것들을 보내시라고 저희가 요즘에 디바이스를 하시는 분들 저희 파트너나 그런 쪽한테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 게이트웨이를 잘 선택을 하시라. 이게 없으면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IoT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가 죽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뭐 99.999%의 SLA를 보장한다 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 하나 죽으면 교체하면 되는데요. 이 게이트웨이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보면 IoT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중추가 이제 흔들리기 때문에 이 게이트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기반의 그런 게이트웨이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앞부분 한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관계 없는 얘기로. 인터넷 오브 유어 띵스에 들어가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정보들 Azure IoT 스위트 디바이스에 대한 그 윈도우 10에 대한 것들 여기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오브 카우 제가 노후에 하려고 생각했던 건데 일본에서 먼저 했습니다. 소를 연결시켰습니다. 사물 인터넷인데 소 인터넷이 된 거죠. 소를 좀 키워야 되겠는데 나이가 먹고 힘듭니다. 소 수백 마리를 키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기 뭐 영어로 나온 자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데 소를 어떻게 하면 소의 건강 상태를 디텍스 할 수 있을까? 리모트 모니터링 관점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나온 굉장히 좀 어려운 영어 단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에스트러스 발전기입니다.
소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 소가 발정기가 되면 즉 가임 신호가 오면 인공으로 이제 그 수정을 시키는 거죠. 소가 어느 시점에 그 발정기가 왔는지 저희 아버지는 아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럼 뭐 한 몇십 년 농사를 지신 그 측면에서 소의 울음소리, 발자국 소리만 보고 그걸 판단하신 거죠. 근데 이게 한 몇백 마리 소가 돼 있는 거를 어떻게 할 건가. 일본에서 실제로 했던 사례입니다. 소한테 전자발찌를 하나 채웠습니다. 즉 소와 사물이 연결이 된 거죠. 5년쯤 가는 전자발찌를 소한테 채웠고 몇 개의 그 농장에다가 게이트웨이 안테나를 몇 개를 달았습니다. 즉 소의 그 발자국 움직임을 리얼타임으로 디텍션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농장에다 구현을 했고요. 그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사이트로 올라갑니다. 애저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소의 스텝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 어떤 소가 발정기가 왔고 발정기 온 시점부터 지금 몇 분이 지났다, 몇 시간이 지났다는 것들을 농장에서 일하는 수의사나 농장주한테 보내는 거죠. 이게 바로 리모트 모니터링이고 실제 사례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소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리얼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 상으로 이제 분석한 소의 스텝입니다. 정상적인 상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소가 발정기가 오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소의 스텝이 많아지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어느 시점에 소를 인공 수정을 시켜야 암소가 나오는지 숫소가 나오는지, 이거는 이제 농부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기존에 그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축적된 지금부터 이걸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 에큐러시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게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농장을 지시는 몇십 년 농사를 하신 분 그리고 관련된 IT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맞는 겁니다. 실 데이터입니다. 맨 위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매뉴얼로 그 소의 상태를 디텍션 한 상태입니다. 한 가임기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한 55% 됐다고 그러고 맨 아래쪽은 이 IoT를 구현했을 때 소의 가임기를 판단한 게 95%입니다. 즉 가임기의 그 발정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디텍션 했을 때 소의 그 프레그런스 그 임신 확률 사람이 했을 때 39% IoT를 도입했을 때 67% 즉 70%의 생산성을 높였다고 하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죠. 모든 회사는 데이터 컴퍼니라고. IoT는 우리 산업을 전체적으로 다 혁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IT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고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신다면 소를 키워보실까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이게 리얼한 사례고요.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를 접목하면 농장에다가 서버 놓을 필요 없죠. 어느 날 농장 문 닫으면 그 서버 구매했던 서버 다 뭐 불용 재고가 되는 거죠.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면 아이디어만 접목을 하면 디바이스에서부터 실제로 비즈니스의 효용성을 올리는 전 과정을 IoT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